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풍로초를 들고 왔습니다. 근상으로 심어진 예쁜 아이, 너무 귀여워요. 귀염귀염하고 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키우신 걸 저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멸치 언니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분에서 분이 좀 작아 보여요. 분이 너무너무 예쁜데. 그래서 약간 넓은 집에 조금 못난이 분이 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약간 못난이 분에 심는 게 조금 더 이뻐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반 분갈이 흙에다가 얘들은 또 과습이 안 되고 통풍이 좋아야 되고 배수가 좋아야 되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물 빠짐 좋은 흙에다가 제가 알갱이 영양제를 조금 몇 개만 한 10개 되겠네요. 10개는 넘겠다. 한 20개 되겠어요. 얘를 넣고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배수가 얘들은 잘 돼야 되는 야생화될 특징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일단 분갈이를 해야 될지 할 때가 됐는지 제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이 너무 답답해 보여서 예쁜 분이에요. 분은 너무 예쁜데 제가 한번 흙도 굉장히 거름이 많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근상으로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뿌리가 튼실해야 되고. 네, 이렇게 근상으로 키우신 거를 저에게 선뜻 두 개나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를 먼저 분갈이 해봅니다. 제가 이 풍로초 분갈이는 이제 이번이 두 번째랍니다. 두 번째. 전에 당근마켓에서 구입한 풍로초. 정말 걔는 여리여리한 아이고요. 이 아이는 묵은 아이예요. 진짜 굉장히 묵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줘 봅니다. 그대로 근상 그 뿌리 여기 화산석 같아요. 화산석 같은데 거기에 감겨 있는 뿌리 그대로 흙만 어느 정도 보충해 준다는 느낌으로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얘들 꽃도 제가 저거 당근마켓에서 사서 분갈이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 꽃도 끊임없이 하나씩 이렇게 계속 펴주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 꽃도 여리여리 너무 귀염귀염하고 색감도 예쁘고. 그래서 이제 풍로초, 청아지손이 이런 데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화채를 다 키워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막 욕심이죠. 욕심. 베란다에서는 정말 욕심이에요. 뿌리 좀 보세요. 얼마나 키워요 이렇게 뿌리가. 뿌리 더 이쁘게 튼실하게 잘 내려서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왔으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잘 키워야죠. 그죠? 주신 분의 마음까지 받아서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러 개또 새로운 식물을 키우다 보면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이 아이에 대한 특징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근데 조금씩 모르던 세계를 새롭게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재미있을 거예요. 한번 키워보시고, 식물, 나는 식물이 안돼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키우다 보면 또저 경험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겨서 더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늘어진 가지도 예쁘죠? 얼마나 예쁜가요?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해주면서 예쁜 꽃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풍로초 꽃핀 거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쁜지요? 오, 꽃좀 보세요. 뒤에 꽃대가 또 보이죠? 어머나, 오늘 바람이 아주 봄바람이라기보다는 좀센 바람이고요. 오, 이센 봄바람에 얘들이 진짜 이 여린 꽃이 하늘하늘합니다. 하늘하늘하니 여리여리하니까 더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저 아이도 이제 예쁜 꽃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꽃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